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자영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우그룹처럼 참 그룹이 이렇게 몰락하는 당시 이제 30개 재벌 가운데 17개 재벌이 공중분해되는 만큼 그렇게 큰 사건이 우리가 겪었던 1997년도 외환위기였습니다. 저는 30대에 아주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강했던 그런 에코노미스트로서 연구소에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참 세상은 무서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 무서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국가와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들, 무디스라든지 뭐 이런 피치 이런 데가 너무나 막강한 기관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빼지르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신용등급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어려움을 겪는 거죠. 외환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용등급을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무디스가 한국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 예. 초강력 경고입니다. 예. 뭐 외환위기가 끝나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고생을 겪었던 분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계부채가 누적이 되고 국가부채가 누적이 되면은 또 미국에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국은 많은 변수들 가운데 인구 전망처럼 한국가의 미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없을 겁니다. 한국은 인구 리스크가 현재화될 것이다. 이 무디스의 경고입니다. 예. 뭐 이미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 2.5% 수준으로 2.0%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거는 저는 무디스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202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한국국가 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되는 것이다. 이거는 가장 확실한 변수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앞으로 한국의 부담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국가의 역동성,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가 있습니까? 그럼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내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기업들의 성장 역동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연결이 돼. 그럼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무디스가 본격적으로 거론했네요. 무디스는 UN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1998년부터 2017년에 11% 늘었지만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 하방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의 부담을 주고 재정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뭐 전망이 아니고 거의 먼저 100% 옳은 이야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공급이 줄고 소비시장이 위축되면 기업 투자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축소가 되면
조세 수입이 줄어들어서 날로 늘어나는 고정층을 부양하는 정부의 연금 재정 지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5% 수준으로 둔화될 걸 예고했지만 이미 1% 저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 같으면은 이런 만일 가게 자기 집에 대한 그런 가게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은 고심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떠나고 나면 그만인 겁니다. 문재인 여러분들 시가 온갖 종류의 여러분들 뭐죠? 예, 뭐 잘못을 저지르다 그냥 나가면은 큰 연금 받고 잘 사는 겁니다. 예, 그냥 재직 중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불법이 아니면은 그냥 다 용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김세직 교수 특히 장기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런 활동해온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입니다. 나라가 이게 항상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잘 나갔고 예.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남부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출산율도 높고 성장률이 매년 연 8%대를 유지하는 시기가 예. 90년대 초반경까지입니다. 그래도 외환위기 시까지 나왔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겪었지만 그러나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반등하고 또 뭐 절반이지만 구조계획을 그대로 해가지고 2010년대까지는 그런대로 한국이 괜찮았죠. 그러나 성장세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장기 성장세가. 그럼 실업률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참 독일 같은 국가는 대단한 거죠. 여기 김세직 교수가 쓴 모방과 창조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퇴근길 라디오에서 아래와 같은 노래를 들으면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가사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나의 용기를 위해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에서 그런데 이런 가사를 들으면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는 성장을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장기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2025년 이후에 무디스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대가 될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세직 교수는 0%로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이 1%되고 이 시점에서 노래의 가사처럼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든다. 예. 김세직 교수의 모방과 창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래 장기 성장률이 매우 규칙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5년마다 1%포인트씩 또박또박 떨어진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되지 않습니까? 1.8%에서 1.6%로 1%가 정상이 돼버린 겁니다. 다음은 0%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영삼 6%, 김대중 5%, 노무현 4%, 이명박 3%, 박근혜 2%, 문재인 1% 이렇게 이러면 가는 겁니다. 김세직 교수의 이런 책 중에 장기 성장률과 추세선, 장기 성장률하고 추세선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추세선을 꺼보면 쫙 이렇게 돼서 5년 터울로 1%씩 내려가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 2019년에 장기 성장률이 1.61%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도 예, 아주 고소득층 빼고 중산층들이 지갑이 많이 얇아졌다. 김세직 5년 1% 하락의 법칙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장기성장률.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거의 규칙적으로 추락한다는 이 법칙은 지난 25년간 한국 거시경제 행로를 결정한 가장 강력한 경제법칙이다. 이 큰 유조선 같은 한국호의 방향을 냉정하게 여러분들 볼 때 이것을 역전시킨 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향 추세를 계속해가는 과정에서도 또 뭐 잘 살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뭐죠? 삶이 고단해진다는 겁니다. 참 잘 나갔습니다. 6%, 7%, 12% 고도성장기 한국 장기성장률. 이게 1950년대와 60년대의 그리스, 80년, 70년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1960대 초반 이후에 30년간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은 8% 이상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수준이었고 1980년에 그리스에서 역사상 최초의 좌파 정부인가 등장할 때 파판드로 여러분들 좌파 정치인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도 일본 다음으로 전후의 고도성장이 높았던 국가가 그리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제도라는 것을 통해가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데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판을 보게 되면은 그게 뭐 쉽지가 않고 대중영합주의에다가 이제 뭐 선거부정까지 이름 덮쳤으니까 참 깝깝한 거죠. 젊은 분들은 이런 걸 잘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그런 한국가의 정책과 제도와 법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공정성입니다. 최소한 선거가 공정하게 되면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치 세력을 퇴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실시된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보완 도둑놈들 시리즈 1, 2, 3, 4권이 출간이 되었고 이제 5월 30일 내일 모레는 이제 2022년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이 출간이 됩니다. 이 2022년도 지방선거는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한 그런 첫 번째 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를 우리가 지켜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